의료보건 환경봉사단 부설 이화연구소 원장님 그리고 전 서울대병원 암센터 외래 교수 그리고 박사 논문으로는 세포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주제는 치매 그리고 혈압, 당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하게 해서 이 에너지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치매, 혈압, 당뇨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병희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너무 못해서 음악 시간만 되면은 제가 항상 도망을 다니고 했던 사람인데 오늘 저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로 참 노래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네요. 한 번만 이어드릴까요? 아니 절대 못합니다. 저는 하루 가면 집에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비어서 미안하지만 저 회사 얘기를 해서 그저 있는 계신 분 제가 오더라도 예.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아, 네. 조금 전에 여기 계신 분이 그 변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하시는데 참 좋아요.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뭐 행동을 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행동을 크게 하셔야 돼요. 박수를 쳐도 박수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지 말고 손으로 크게 이렇게 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운동이야, 운동. 그러지. 예, 그게 운동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치면은 운동이 덜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모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건강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를 않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자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이 건강 저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좀 복제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맨날 돈 주고 사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복제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햇볕입니다. 햇볕. 햇볕 아시죠? 네. 근데 햇볕을 맞으라 저는 얘기하는데 이 병원의 의사들이 11시에 대담을 하면은 햇볕 맞으면은 기미가 생긴다. 또 뭐 피부에 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부 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참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햇볕을 맞아서 생기는 덕하고 햇볕을 맞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를 따질 때 결과적으로 햇볕을 맞지 않으면은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맞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햇볕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선탠크림 바르는 사람들, 양산 파는 사람들 세뇌가 돼가지고, 어려 햇볕만 나오면은 양산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물론 양산 쓰면은 운동이 좀 됩니다. 운동이 되지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은 안 돼요. 그런 운동 정도까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려면 햇볕을 맞아야 돼요. 그럼 왜 햇볕을 맞아야 되느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뭐 치매하고 혈압하고 당뇨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예방의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무나한테 안 듣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듣고 환자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하게 되면은 병이 덜 생기니까 환자가 줄어드니까 의사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정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황수관이 우선감사 얘기했었어요. 황수관이나 이시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과 한 클럽입니다. 정부에서 양성하는 사람들 중에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가서 이 국민들한테 예방의학적 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 보통 800만 원, 1000만 원 받습니다. 왜 그렇게 주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800명 모여 있으면 1인당 만 원씩 계산해서 800만 원 주는 거예요. 1000명 모였으면 1000만 원이고 500명 모였으면 500만 원 줍니다. 보통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1000명씩 1500명씩 이런 모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 강의를 들어야 그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세제 혜택을 받고 여러 불이익을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강의를 아주 그거는 피상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강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깊게 올려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햇볕을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을 맞게 되면은 이 햇볕 속에 그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 아시죠? 자외선이 비타민, A와 B와 C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지하고 B라는 것이 뭔가면 우리 피부 속에 그 진피 속에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이런 세포에 의해 가지고 자외선을 가지고 비타민 D3를 만들어내는데 이 비타민 D3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들어가는 비타민 D3.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연어나 대구나 기타 뭐 소간이나 돼지간이나 간에 들어있는 것들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여러분들 나이 들 때는 모든 기름이 들어가면 쉽게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런 기름들은 소화가 덜 되고 그게 똥으로 배설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0만원짜리 기름을 좋은 걸 먹어도 허브 오일을 먹어도 레몬 오일이다, 뭐 프랑켄시스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아니 오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먹어도 그게 몸에 들어가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돈 비싼 걸 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백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홍삼 비싼 거 먹어봐야 헌일입니다. 홍삼을 100만원짜리 먹으면 여러분들 흡수되는 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 가지고는 많이 흡수되면 6% 정도 흡수됩니다. 6% 100만원치 먹으면 6만원만 흡수되고 나머지 94만원은 배설되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있는 그 시프카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시프카 아미노산 여러가지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흡수를 하면 그것도 6% 정도밖에 흡수가 안됩니다. 이런 것들 왜 비싼 돈 주고 사먹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흡수가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즉 여러분들이 돈을 적게 쓰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체조를 했는데 그 체조를 하실 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행동을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 말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첫편은 여러분들 햇볕을 맞아라. 햇빛을 맞아서 생기는 덕은 햇빛을 맞지 않고 생기는 손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먹어라. 물. 물을 많이 먹어야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름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주름이 생겨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이 피부 속에 주름이, 저 물이 많이 잠겨 있는 건 아닙니다. 잠겨 있게 하려면 여기에 물이 잠겨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다 복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물을 많이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의 효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 두 번째는 영양을 전달을 잘해주고 그 다음 체온을 조절해주고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을 많이 먹으면 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줌을 자꾸 넣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을 넣으러 가는 게 중요하냐, 물을 많이 먹고 건강이 중요하냐 이거죠. 많이 먹고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이 좀 덜 자고 다음에 잠이 올 때 좀 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많이 드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몸만 전달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산소. 여기에 체조도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노래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이 배에 힘을 줘가지고 이 산소를 흡수하면서 발성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이 좋은 거예요. 이 노래도 상당히 그 이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노래 하라 하면은 음정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음정을 몰라요. 박자도 못 맞춰. 그래가지고 예 그냥 악마 쓰고 그냥 노래 끝나니까 노래하면 다른 사람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듣는 게 있어가지고 저 뭡니까 저 노래방 가면은 그냥 몰라도 그냥 막 내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즐거워지고, 그러면 또 엔도핀이 생기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일단 행동하시는 것은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마시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 때 허리가 잘려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허리가 잘려서 죽는 게 아니고 피가 많이 흘러서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에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잘려도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안 죽어요. 우리가 사망 진단을 낼 때 폐가 뛰나 안 뛰나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가지고 사망 진단을 됩니다. 결과적으로 폐가 뛰어야 산소를 치환을 해서 뇌에 공급을 해서 건강해지니까 안 죽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심장이 뛰어야 또 폐를 갖다 피를 통해서 이 산소를 공급하니까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염증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산화 현상인데 염증이 산소를 많이 마시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셔라. 그래서 햇볕과 물과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하나님이 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준 공짜.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공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달리기를 하고 육기를 들고 막 농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뼈가 부러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자기 체력에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체력에 맞는 운동. 제가 이제 지나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기부술을 하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이 저 지나가다 밤에 어두워가지고 톡 튀어나오는데 모르고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졌냐 물어보니까 아 그냥 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은 안 보여서 넘어지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넘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뼈 속이 허해가지고 뼈가 허해서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걸지만 핑계를 대지 말고 뼈가 튼튼하도록 근육에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 여러분들 고관절이 고장이 나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고관절의 근육은 급속도로 약화가 돼가지고 와해가 돼서 나중에는 낫고 나면은 힘을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입원해가지고 6개월씩, 2년씩, 3년씩 이래 있다가 일어나서 다니면은 못 걷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에 카드에다가 수술해가지고 음식을 넣지는 못하는데 수술해가지고 음식을, 묽은 음식을 입을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넘어지는 이걸 삼키는 이 운동 근육이 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삼키지를 못해요. 이걸 소위 복기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가래들을 하더라도 이 환자는 건강에 오래 살려면은 입으로라도 계속 씻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가급적이 자게 되는 거냐 이렇게 꼽아서 넣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사실 자기 건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라는 겁니다.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내가 돈 빌릴 때 아주 친한 사람한테 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근데 이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빌려서 돈을 내한테 보내줬어. 근데 이 사람 자기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 이 친구한테 하루에도 4~5번씩 10번씩 돈 달라고 전화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 빌린 사람은 못 갚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여린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은 이걸 마음속에다 넣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바로 흘려라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돈을 떼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돈을 떼먹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운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담황이나 명상이나 기도원이나 뭐 수양회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실피질에서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여러분들 건강을 활성산소로 작용을 해서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성한 성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령대를 보면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뭐 저 면세가 끊어져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성욕이 덜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비도. 리비도라는 것은 성욕이라는 겁니다. 성감이라는 거예요. 리비도는 프로이드는 얘기하기를 리비도가 강해야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욕이 없으면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일찍 죽는가 하면은 성욕이 생기면은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엔돌핀이나 나이도핀이나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현대 의학은 9년 정도 일찍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일찍 오래 산다는 거예요. 9년 정도 오래 산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병이 없이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어? 성을 하고 섹스를 함으로 해가지고 오래 사는 뜻이 아니고 섹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면세가 끊어져도 리비도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어떤 나이 많은 저보다도 나이가 한 두세 살 많은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니까 대충적으로 얼굴색이라는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얼굴이 익어졌어요. 근데 나는 동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쭈비쭈비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보면 이렇게 저 포옹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내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통역을 시켜서 당신은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무시하고 저 포옹 당하고 그러냐고. 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전부 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공자 교육이 잘못돼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음식을 보면 가늠한다고 이런 것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대회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섹스를 해서 병이 없이 건강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아이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 얘기가 과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과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리비도를 많이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야동을 보내시면 야동을 보셔야 돼요. 야동이 여러분들 그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야동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리비도가 생깁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보내면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저는 참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동 보는 걸 생활하셔야 돼요. 이것이 현대 문명이 만든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는 공짜 세 가지, 인간이 하시는 공짜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 먹는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테롬성 동맥경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테롬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동맥경화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동맥이 경화가 되어 딱딱해서 동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 심장마비로 그거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테롬성 동맥경화나 치료하는 물질이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닉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듣고만 지나가세요. 메티오닉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티오닉 물질이 들어가야 아테롬성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동맥경화, 아테롬성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메티오닉을 먹지 않으면 아테롬성 동맥경화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모든 우리 몸 인체의 병들은 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라 합니다.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는 이 아미노산들 원료 물질을 고루고루 먹어서 아테롬성 동맥경화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아테롬성 동맥경화 들어가 치료하는 물질이 제일 기본 물질이 뭔가 하면
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초닉 하는 물질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있어야 아테르노 동맥경을 치료하는 건 예를 든 겁니다. 모든 병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당뇨가 생겼어. 혈압이 높아. 그 다음에 기타 병이 왔어. 이런 것들 치료되려면은 거기에 치료하는 근본적인 물질들을 여러분들 먹어주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들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환자가 덜 생기는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정부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강의하면은 정부의 환자들이 병이 덜 생기니까 국민의 세금이 덜 나가고 원료비가 덜 나가니까 환자들이 없어지니까 국민 건강해져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의사들은 나라에서 자꾸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의사들은 나보고 죽일 놈 살리는 겁니다. 왜? 네 자꾸 그런 강의해가지고 환자들이 자꾸 덜 생기면 우리 먹고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탓하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체의 덕이 되도록만 행동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건강에 도움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메초닌을 먹고 아테르노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메초닌을 먹어도 메초닌 자체만 먹고 거기에 보조해주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한 걸 고루고루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좋아주는 물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양 보충제라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타민 B6나 B9입니다. 비타민 B6나 B9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비타민 B12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 산소황, 그 SSSH라고 하는 물질 속에 들어있는 산소황이 또 중요합니다. 이 산소황이 없으면은 모든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분들을 다른 걸로 조합시키는 역할을 못합니다. 이 산소황이 이걸 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을 이 세포를 결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산소황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한테 다 넣어놨습니다. 특히 많이 넣어놓은 것이 마늘 아시죠? 네. 양파, 겨자, 카레, 생강, 계피 이와 같이 톡 쏘는 음식, 그 다음에 자극성이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색의 음식, 적색의 음식 이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산소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늘 먹으면 그 마늘에 저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어요. 그 뭐 잘 못 먹습니다. 빈속에 여러분들 마늘 먹었다 큰일 납니다. 대고대로 굽니다. 아파서 위를 자극해서. 그래서 마늘은 살짝 익혀라. 익히면은 그 독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속을 쓰게 하는 독이 파괴가 돼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은행 있잖아요. 은행도 여러분들 보통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독이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 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브라질 너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게 아주 세레늄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은 하루에 두 개, 세 개 이상 먹으면은 세레노리스라는 그 병이 걸려요. 그 세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모르면은 이 맛이 있으니까 막 끊임없이 먹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먹는 것보다 손해가 더 생기는 거야. 독이 되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모든 거는 하여튼 편식을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같이 여섯 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산소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소황. 이 산소황이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것이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은 이 미국의 그 크라운 젤더 바흐라는 그 펄프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이거 저 펄프 공장이 저 펄프를 만들려면은 침접소 소나무나 전나무나 잣나무를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 생기는 그 물질 가지고 이 부산물로서 되는데 거기에 공장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당뇨가 없어지고 혈압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좀까지 없어지고 심지어는 기생충까지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은 산업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업병이 안 생기고 일하는 인부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식물성 식이유황 MSM 산소황이 그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황은 모든 마늘이나 양파나 겨자나 카레나 이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메틸 설포닌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걸 우리가 부르기 좋게 그냥 산수망이라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걸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에 좋아져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걸 먹으면은 이 제품 질병이 생기는 것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걸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경천동자 원료를 먹어도 안에 있는 제품을 저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보면 그 한 5천 가지 이상의 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가 됩니다. 그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되나요?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핸들도 있어야 되고 쇠도 들어가고 변화를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들이 아무리 원료가 있어도 이걸 조합해주는 결체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게 볼트와 너트예요. 이 산소황은 자동차의 볼트 나트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황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쇠가 있고 유리가 있고 해도 바퀴가 있어도 결체를 못하니까 자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황을 드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황의 주 역할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독입니다. 해독. 제가 칠판 좀 쓸게요. 제가 말이 빠르고 글자가 좀 빨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소황은 주 역할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해독입니다. 해독. 여러분들 농작이 독이어야 돼요. 독이죠.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시금치나 삼치를 먹고 들어가야 있는 그 수원이나 납도 독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는데 스트레스 호르몬도 내 몸에서 작용을 하고 남으면 이것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독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세포 속에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신진대사를 합니다. 그 신진대사를 한 결과로 힘과 열이 만들어져요. 힘과 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 이걸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얘기하고 좀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젖산이라고 그래요. 젖산. 산에 안댕기다가 산에 올라가면 다리가 뭐저 벙어해가지고 2-3일씩 저 힘이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젖산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세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젖산이 이 젖산도 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인데 이런 것들 빼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노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알레에 가서 설명 듣고 키토사 가서 설명 다른 건 우리 제품을 먹으면